도형의 색칠하는 방법의 수입니다. 여러분 개념원리 연습문제 7번을 보시면 이렇게 탁 나왔을 겁니다. 탁 나왔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 오른쪽 A, B, C, D, E 다섯 개의 영역을 노랑, 빨강, 파랑, 주황 네 가지 색깔로 칠하고자 하는데 같은 색을 중복 사용해도 좋으나 인접하는 영역은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풀 때 아마 요거랑 헷갈릴 겁니다. 요거랑 헷갈릴 겁니다. 이것을 그냥 뭐 A와 B가 뭐 A와 E가 색깔이 같을 때 B와 D가 같을 때 아니면 뭐 B와 C, D가 같을 때 A가 C 같을 때 이렇게 한다라면 그 경우의 수를 따지기가 어렵습니다. 선생님이 필수 예제와 그다음에 확인 체크 풀 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수용도. 이것도 선생님이 확인 체크할 때 수용도로 풀어줬고 필수 예제 할 때 수용도로 풀어줬습니다. 이거 역시 수용도로 하시면 됩니다. 수용도로. 그러면 어떻게 수용도로 가느냐? 자 보세요. 먼저 네 가지 색깔이 그렇죠. 네 가지 색깔. 그러면 그 네 가지 색깔을 나는 쉽게 1번 색깔, 그 다음에 2번 색깔, 그 다음에 3번 색깔, 4번 색깔 이렇게 잡아주는 겁니다. 너무나 간단하게 아주 심플하게 잡아주는 거죠. 그리고 자, 이 영역을 칠하는데 가장 많이 인접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C죠, C. 그러면 C부터 딱 쓰면 C. C가 이렇게 했고 그 다음 A, 그 다음 B, 그 다음 뭐 할까요? E 할까요? E? 돌아갑시다. E. 그 다음 D. 뭐 이렇게 상관없잖아. C, A, B, E, D. 이렇게 돌면 되는 거죠. 그게 낫겠네. 순서가 상관없습니다. 자, 그랬을 때 자, 먼저 요 C에는 네 가지 다 올 수 있겠죠. 그러면 가장 먼저 1이 왔다고 칠게. 1. 그 다음에 2, 3, 4 올 수 있잖아. 그럼 맨 먼저 1이 왔다고 쳤을 때 그럼 A에는 1 빼고 다 올 수 있겠죠. 뭐? 2번. 그 다음에 촥 3번. 그 다음에 촥 4번. 이렇게 오시지 않겠습니까? 수용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 B는 자 C가 1이고 A가 2야. 그럼 1, 2가 왔으면 B는 그죠? 3하고 4. 3 아니면 4 올 수 있겠죠.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러면 2는 인접한 게 일단 A, C 칠했고 A 칠했고 B 칠했고 E 칠했으니까 그러면 C하고 B가 칠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C하고 B가 어디 있습니까? 1번하고 3번이니까. 2는 1번하고 3번 칠해졌잖아. 그러면 2는 뭐? 2번하고 몇 번? 4번.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럼 만약에 1번하고 4번이 칠해졌으면 C하고 B에 1번, 4번 칠해졌으면 2는 그렇죠. 1번, 4번 뺀 2번하고 몇 번? 3번. 이렇게 올 수 있는 거 맞습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 D에 칠하고 싶은데 D는 A, C, E가 인접해 있잖아. 그러니까 C 인접해 있겠고 A 인접해 있겠고 그 다음에 어디? E. E 인접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번, 2번, 2번 빼. 그러니까 1번, 2번 빼는 거니까 3번하고 4번 올 수 있겠죠.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이거 따지는 연습. 경우의 수는 따지는 겁니다.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게. 딱 두 가지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수용도를 작성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 자, 1번, 2번, 여기 뭐가 있어? 4번 왔어. C, A, E에 1번, 2번, 4번 왔어. 그럼 D는 1번, 2번, 4번 뺀 몇 번? 3번. 3번 색깔만 딱 오면 되겠네요. 됐죠? 그 다음에 1번, 2번, 2번 왔어. 그럼 1번, 2번, 2번 왔기 때문에 뭐야? 3번과 4번 올 수 있겠고 1번, 2번, 3번 왔어. 지금 뭐예요? C, A, E니까 1번, 2번, 3번 왔어. 그러면 뭐가 뭐 올 수 있어? 4번. 딱 하나 올 수 있겠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잖아요. 여섯 가지가 올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생각해봐. 이 3이었을 때도 몇 가지? 여섯 가지. 4갔을 때도 같은 방식으로 여섯 가지. 이렇게 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섯 가지가 몇 개? 세 개니까 6, 3, 18가지. 됐죠? 그러면 1번이었을 때 18가지. 그러면 2번 맨 앞에 왔을 때도 18가지. 3번도 18가지. 4번도 18가지. 그러면 내가 이것을 전부 다 결과 종료니까 다 더해주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18 곱하기 4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4, 8에 32, 4, 2전 4, 72가지. 이렇게 우리가 경우의 수를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하게 되잖아요. 어떤 특정한 다른 조건이 없이 제한된 조건이 없이 그냥 밋밋하게 이렇게 나오면 이거 하나만 딱 하게 되면 6가지야. 그럼 똑같은 구조 3도 6가지가 나올 것이고 4도 6가지가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안에 뭐 특별하게 뭐 첫 번째와 세 번째는 같은 색으로 한다 이러면 다 해봐야 돼. 1번을 다 해봐야 돼. 알겠어요? 요 1일 때 다 해보고 2일 때 그러면
대부분 문제는 1일 때 다 한 것이 중복되게 돼 있습니다. 같은 구조로. 오케이? 그러면 그 경우의 수가 2에도 똑같고 3에도 똑같고 4에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1번만 하나만 해보면 돼. 이렇게 수공도만 작성해보면 다 풀 수 있다는 사실. 도형의 색칠하기였습니다. 오케이!